콜롬비나를 뽑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다. 콜롬비나의 발가락은 몇 센치일까? 나, 아이러니, 수학과 수석 출신으로서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이런 질문은 계획 작성조차 필요 없다. 발가락 길이뿐만 아니라 손 크기, 입 크기, 쓰리 사이즈 등등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추가로 콜롬비나의 이동 속도까지 본격 콜롬비나 해체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자. 첫 번째로 콜롬비나의 키를 측정하기 위해 KI 키를 사용하도록 하자. 언제나 사용되는 우리들의 KR. 나는 사실 KR을 좋아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KR 키 186cm에 405.52픽셀, 콜롬비나는 329.51픽셀. 간단한 비례식을 풀어주면 콜롬비나의 키는 151.1365cm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팔다리 길이를 측정해보자. 콜롬비나가 보자기 같은 걸로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상태로는 측정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런 거 알 바 없이 콜롬비나를 열심히 잡고 흔들어보자. 먼저 일반 공격 1타에서 오른쪽 팔을 쭉 펴과 동시에 겉옷이 거친다. 이때의 팔 길이는 98.07픽셀, 즉 44.9818cm이다. 또한 공격 후 대기 모션 때 치마가 약간 올라가서 끝점이 정면에서 보임과 동시에 왼 다리를 쭉 펴고 있다. 이때의 다리 인심 길이는 176.20픽셀, 즉 80.8177cm이다. 세 번째로 머리 길이를 측정해보자. 간단하게 정면에서 비례식을 풀어주면 23.9701cm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어깨 길이를 측정해보자. 일반 공격 2타 때 내린 머리가 가운데로 모여서 어깨 양쪽 라인이 동시에 보인다. 이때의 어깨 길이 50.30픽셀, 즉 23.0711cm이다.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분들에게는 중요한 측정이다. 다섯 번째로 손 크기이다. 팔 길이 때와 동일한 사진으로 16.4341cm임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입 크기이다. 얼굴 길이가 23.9710cm였으므로 비례식을 계산해주면 2.4887cm임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로 발 사이즈를 측정해보자. 평소에는 하이힐 느낌이지만 공격 후 대기 모션 때 발바닥이 평평해진다. 39.91픽셀, 즉 18.3055cm이다. 여덟 번째로 발가락 사이즈를 측정해보자. 아주 이상적인 달에 누워 자고 있을 때 확인을 해보자. 발 사이즈가 615.35픽셀이므로 현재 화면 기준으로 1픽셀당 0.029741cm이다. 각각 엄지발가락부터 픽셀을 측정해주고 변화를 해주면 약 2cm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지발가락이 가장 긴 그리스형 발임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측정의 시작이다. 아홉 번째로 체스트 사이즈를 측정해보자. 겉옷을 걷어내기 위해 그 장소에서 등반을 하며 결국엔 측정을 완료했다. 0도부터 돌아가면서 위 체스트 넓이와 아래 체스트 넓이를 측정했다. 이를 코시의 둘레 공식의 수치적분 방식을 이용해 계산해주면 위 체스트 둘레와 아래 체스트 둘레는 다음과 같다. 이를 cm로 변환해주면 이렇게 된다. 즉 둘레 차이는 10.8240cm, 즉 42A컵이다. 이제 선형비례 스케일링을 해주면 위아래 둘레의 차이는 17.9992cm, 즉 70D컵임을 알 수 있다. 열 번째로 허리 둘레를 측정해보자. 허리는 체스트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타원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장축과 단축만 측정해서 근사시키는 걸로 하자. 먼저 정면 길이는 평타 3타 이후에 커튼이 거친다. 34.72픽셀, 즉 16.6378cm. 옆면 길이는 체스트 측정 때 썼던 자료를 이용해주면 11.7549cm임을 알 수 있다. 즉 장축 8.3189cm, 단축 5.8775cm인 타원의 둘레를 구하면 된다. 타원의 둘레는 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라마누잔 2차 근사식을 이용하도록 하자. 따라서 44.8519cm가 둘레임을 알 수 있다. 11번째로 힙 둘레를 측정해보자. 얘도 타원으로 근사시켜서 구해보도록 하자. 하지만 원신에는 카메라를 아래로 내리면 캐릭터가 사라지는 마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콜롬비나는 대기 모션 중 몸이 사선으로 틀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카메라를 내려도 캐릭터가 사라지지 않는다. 손을 기준으로 147.29픽셀, 이때 손은 16.4341cm였으므로 현재 화면 기준으로 1픽셀당 0.111576cm임을 알 수 있다. 즉 각각의 길이는 이렇게 되며 똑같이 라마누잔 2차 근사식을 이용해주면 장축과 단축이 이렇게 되므로 둘레는 81.3959cm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둘레를 측정해보자. 역시나 타원으로 근사시켜서 구해보도록 하자. 길이들은 이렇게 된다. 똑같이 라마누잔 2차 근사식을 이용해주면 장축과 단축은 이렇게 되므로 둘레는 43.8239cm이다. 이러한 이유로 콜롬비나의 키는 151cm, 팔, 다리 길이는 45cm, 81cm, 머리 길이는 24cm, 어깨 길이는 23cm,
손 크기는 16cm, 입 크기는 2.5cm, 발 사이즈는 18.3cm, 발가락 길이는 약 2cm. 체스트 사이즈는 42A, 현실의 동일 비율로 캐릭터가 튀어나온다면 70D. 허리 둘레는 45cm, 힙 둘레는 81cm, 허벅지 둘레는 44cm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3 사이즈는 21, 18, 32. 이 역시 아래 체스트 둘레 기준으로 스케일링 시켜보면 35, 30, 5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콜롬비나의 이동 속도를 알아내보자. 두 가지 코스를 측정할 것이며 첫 번째 직선 코스는 폰타인수로 240.4422m.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가장 빠르게만 가면 된다. 두 번째 실전 코스는 수메르 이 지역이다. 등반, 활공, 수상, 천장이 있는 직선 코스를 전부 포함한 종합 코스이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코스이다. 첫 번째 직선 코스로 콜롬비나의 평균 속도가 몇 킬로미터 퍼 아워인지 알아낼 것이며 두 번째 실전 코스로 실전 상황에서 장신 남캐보다 몇 배 더 빠른지 알아볼 것이다. 상세 측정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길 바라며 측정 결과만 빠르게 확인해보자. 자, 측정 결과이다. 대충 장신 남캐와 비슷한 속도라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따라서 최종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역시 엑셀로 사진과 함께 정리해뒀으니 필요한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따라서 콜롬비나의 발가락은 2cm이다.